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서 의논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말을 듣느냐, 아니면은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사람 찾아가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시험과 올무가 되느냐, 사람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와 의논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수넴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고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길보아 산에다가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였고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있을만도 한데 왜 지금은 이렇게 떨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울 왕이 헛되이 국력을 낭비했습니다. 죄 없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국력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국력이 많이 쇠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무섭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자기들이 가장 자랑하는 영웅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힌 것이 다윗이 아니라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 만만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에 망명해 있습니다. 블레셋에 용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충천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사무엘 선지자 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3절에서 사무엘이 세상을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도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두려운 대상이고 찜찜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무엘상 7장에서도 블레셋이 쳐들어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박이 쏟아져서 그들이 혼란에 빠지고 또 뇌성이 취매 그들의 진영은 흐트러지고 전쟁에서 크게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벤에셀까지 쫓겨서 도망을 쳤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대상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으니 정말로 이제는 이스라엘 아주 만만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거칠 곳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마음을 든든하게 했던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심히 쇠약해진 국력을 인하여서
그는 낙담하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사울 왕은 혹시 우리 땅에 신접한 사람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이 신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당이 죽은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진짜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죽은 사람을 가장해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물에 빠져 사람이 죽었어요. 강에 빠져 사람이 죽었는데 무당이 와서 구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대를 잡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로 자기 엄마에게 아빠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통한 일도 섭섭한 일도 그동안에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때 말하지 못했던 것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죽은 사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가장을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바로 이걸 하는 것이 신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사람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레위기 2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신접한 사람이나 박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 말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사형시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에 빠지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근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그래도 조금은 생각하면서, 그리고 율법도 생각하면서 자기 땅에서 신접한 사람과 박수를 다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건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다급하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사람을 자기 땅에서 찾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율배반이죠. 그런데 이해는 갑니다. 오죽이나 다급했으면 전쟁에서 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데 어찌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접한 여자가 혹시 신접한 사람 없느냐 하니까 예, 있습니다. 엔돌에 가면. 그래서 차마 왕복을 입고 갈 수는 없고 다 드러나니까 창피하니까 변장을 하고 밤에 두 사람의 신하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부탁을 하니까 이 무당이 나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신접한 사람들 박수들 다 쫓아냈는데 나더러 그걸 하라고 하니 나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로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를 불러올리냐? 사무엘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신접한 여자로 하여금 불러 올려가지고 사무엘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왜 안 찾아가고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울 왕이 언제 찾아가서 말씀 들었습니까? 언제 의논을 했습니까? 한 번도 안 찾아갔어요.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와서 무당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을 만나서 무슨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있을 때는 안 하고 없을 때 찾아. 있을 때는 안 하고 없을 때 찾아.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 죽고 나서 천국에 가버린 사무엘이 어찌 나타나겠습니까? 무당이 부른다고 나타나. 아니 무당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갈 사무엘 선지자입니까? 언제 사무엘 선지자가 무당 말 듣고 행동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사울왕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이게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무당 말 듣고 오락가락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면은 그 말 들을 가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럴 리도 없고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무당부터 때려잡을 거예요. 어? 무당부터 때려잡지 않겠어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을
지금 사울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자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니까 이 신접한 여자가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사무엘 하니까 오 나타났어요. 나타나는 순간에 뭔가 영감이 있었든지 사울이 사울 왕인 것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인 것을 알아보고 당신이 사울입니다. 알아봤어. 누가 나타나? 그러니까 노인인데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입고 생김새를 얘기하니까 어 사무엘이다. 들어보니까 사무엘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무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울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 왕이 된다고 예언을 했던 사람도 사무엘이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 말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사울 왕 사무엘에게 피신해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에게 찾아갔을 때도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하루 종일 예언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사무엘 하면은 아주 두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다니까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무당의 눈에만 보일 뿐이지. 그래서 사울은 땅바닥에 일단 엎드렸습니다. 사무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먼저 사무엘이 대통책망을 합니다. 먼저 아말렉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진노를 쏟아붓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전에 또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죠. 그 전에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너의 아들들과 네가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은 땅바닥에 완전히 폭삭 꼬꾸라졌습니다. 몸에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뭐냐?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이요, 비록 사무엘을 가장하고 나타나서 말을 하기는 했지만 목소리도 똑같은 목소리였지만은 또 내용도 사무엘이 했을 법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를 할 때는요, 때로는 맞추기도 합니다. 쪽지게처럼 맞추기도 합니다. 바른 말도 합니다. 잘도 지적하고 또 야단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귀신이 하는 말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맞추기도 해요. 때로는 근데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100% 다 맞습니다.
맞는 것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귀신은요, 뭘 가지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한마디로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하시지만은 여기에 따르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살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 응? 네가 이렇게 하면 살리라. 분명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은요, 문제만 제기해요. 지적만 합니다. 책망만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문제만 제기해. 이것저것 지적만 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틀렸고 어? 뭐가 잘못됐고 이것이 아니고 잔뜩 그렇게 얘기해 놓고 대안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대안을 자기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요,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냥 낙심되고 절망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요, 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때요? 뭐 물론 지적하고 책망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분명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위로가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분명히 옳은 길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지금 그러한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뭐가 귀신의 말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는지
귀신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애시당초 그런 지혜가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낙심천만에 있는데 여기 있는 무당이 그래도 사람은 무당치고 사람이 참 상당히 지혜도 있고 마음씨가 착한 사람입니다. 떡을 하고 송아지를 잡아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강골에서 먹여가지고 힘을 내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도 자기 나라의 왕이라고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무당을 통해서 한 말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날 정말 사울 왕과 그 아들들 전쟁에서 패하고 다 죽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꼭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무런 대안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러도 물어도 대답지 않으시고 그럴 바에는 무당을 찾아갈 것이다. 무당 찾아가서 도움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낙심하고 더 두려워 떨고 더 힘만 빠졌습니다. 전쟁은 사기에 따라서 이기고 질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그나마 있는 사기마저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전쟁에서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무당 찾아가지 말고 차라리 있는 참모들이나 자기 수하에 있는 참모들이라도 모아놓고 숙의하면서 우리 어떻게 할까? 얘기를 나눴더라면은
것은 또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기 나라 지형은 자기들이 더 잘하니까 자기들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전쟁을 벌인다면 또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사울왕 수하에 비록 다윗은 없지만은 요나단과 같은 용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용사들도 있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땅에서 전쟁을 하니까 전쟁 물자를 수급하는데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리도 밝고 왜 꼭 진다고만 생각합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대답이 없으신다면 그걸로 그냥 끝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사울왕이 그동안에 죄 많이 지은 거 사실입니다. 죄 많이 지었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한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나중에 책망받았지만 근데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단을 맞아 또 회개할 줄을 몰라. 마음이 우둔하고 강팍해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않았어요. 다 진멸하지 않고 일부 살려두었다는 것이죠. 그때도 책망은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아 사람이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심지어는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이고 살려서 보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맹세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면 그만입니다. 또 다시 죽이려고요. 사람 앞에는 잘못했노라고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는 말은 Let's counsel. 상담하자 이겁니다. 우리 서로 의논하자. 의논해 주신다는 겁니다. 상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내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는 상태에서 묻기만 하니 대답이 없을 수밖에 100번 한들 1000번 한들 대답이 없을 수밖에 회개를 몰랐던 것
것입니다. 회개를 몰라.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것,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답이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진정으로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이니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이 있는데 답이 있는데 왜 이걸 못 찾아갑니까?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일주일 내내 시끄럽고 세계적으로 시끄럽고 떠들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의논할 만한 사람하고는 의논을 안 하고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소식 직함도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자꾸만 언어라고 그 말 듣다 보니까 그것도 사이비 종교에 속한 사람들만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대통령이 그 영성교 사람들 사이비 종교 사람들만 만나서 맨날 꿈 얘기나 듣고 뭐 통일이 되기는 뭐가 됩니까? 2년 만에 통일이 된다고 북한에 급변사 때 나도 자꾸 급변사 때 하길래 뭘 근거로 저러나 했더니 거기서 나온 얘기였어. 근데 지금 2년 만에 통일은 무슨 통일이 됩니까? 3년 지나도 통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통일 대박 하면서 개성공단까지 폐쇄시켜버리고 통일은 점점 멀어져가게 해놓고 뭘 가지고 통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운운해야 될 사람, 정말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주위에 없고 아첨하는 사람들만 우글거리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만 사이비 종교에 속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무당들 8명 불러다가 국회의사당에서 구시나 구판이나 벌리고 그런다고 총선에서 이겼나요? 그래도 총선에서 졌잖아요.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도 통일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그 말을 그런 엉뚱한 소리 그만 들어야죠. 이제는 좀 분별을 해야죠. 맞지도 않은 소리 언제까지나 계속 들으려고 몇 번 들어봐가지고 계속해서 빗나가고 안 맞으면 이제 그만 들어야죠. 그리고 의논을 하더라도 정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 시경이 제가 가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애시당 쪽 그런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 백성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분별력 없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백성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진즉부터 알았어야지요. 들어보면 모릅니까? 누가 참말하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크게 분별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점쟁이나 맨날 찾아다니고 사이비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나 만나가지고 자꾸 그 말 듣고 맨날 산신제니 뭐 탄신제니 예?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왜 또 왜 목사들이 좋아합니까? 왜 목사들이 왜 그렇게 분별을 못합니까? 여기 사울왕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똑같은 꼴 아닌가 이거 똑같은 꼴 아닌가 이 사울왕이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데 무당 찾아가서 무슨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참모들이라 모아놓고 의논을 했더라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관계 회복해서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즉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죄 없는 다윗 죽이려고 하는 죄 회개하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죄 없는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 그 짓 그만했어야지요. 왜 국력을 그런 데다가 소모합니까? 그가 아니라도 정말 해야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면서 국력을 소모했으니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요,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나라가 땅덩어리가 훨씬 더 큽니다. 인구도 더 많고요. 근데 왜 이렇게 블레셋한테 꼼짝못하고 당합니까? 왕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다급하면 첨장에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묻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디로 가오리까? 전쟁이 났어도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겠나이까? 어느 길로 쳐들어 가오리까? 내가 가리까 말리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환난 중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숨어다니고 하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깨뜨려지지 않았습니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지자가 와서 여기 있지 말고 유다로 가라 그러면 그냥 순종합니다. 다윗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회개해야 할 때 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만날 때 그를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 모양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돼가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자기의 지혜 가지고 모르겠으면은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서 물었더라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일러줬을 텐데 왜 사무엘 선지자 놔두고도 그 좋은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품속에다가 금덩어리를 안고서 굶어 죽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보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놔두고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왜 헛된 일만 했느냐 이것이죠. 자, 우리도 더 이상 헛된 데 쫓아다니지 말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으며 답을 찾아가며 옳은 길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